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키드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 레스토랑 갑니다. 올라 사장님이 이 말레이시아 쌍용 법인장님으로 계시다가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인터뷰 한번 따볼게요. 여러분 관심 구독 부탁드립니다. 솔라레스 올라입니다. 여러분 올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라 레스토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어구이 먹으려고 해요. 장어구이랑 생등심 먹으려고 그래요. 메뉴판이 깔끔하고 좋네. 기본 반찬입니다. 소고기가 스테이크로 나왔네요. 형님 일찍 하시죠? 형님. 저. 좋다. 오, 형님. 술 좀 받네, 오늘. 안주. 시장하시겠다. 지금 형님이랑 출연했습니다. 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올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아시죠? 세배우 사장님. 우리 올라 사장님은요, 이 솔라리스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용한 카리스마의 큰형님? 진짜 뭐라고 좀 쌍용 법인장까지 하시고요. 진짜 요식 업계에도 오래 하셨죠? 사장님 몇 년 하셨죠? 11년째 들어왔어요. 네. 이 올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렸던 홍콩 반점도, 사장님 홍콩 반점도 하시죠? 네네. 아우 사장님 요식 업계에 진짜 거부가 되시려고 하시네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우시는지. 저는 주재원과 예? 우리 현지에 교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예? 저처럼 이렇게 또 2세대를 위해서 예. 현지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받은 것을 예? 되돌려주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사장님 제가 옆에서 뵈면요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승승장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쌍용 법인장님으로 계시면서 뭔가 배운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주재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제가 17년을 했습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말레이시아는 12년을 했고요. 예. 이제 여기에 지인들도 좀 있고 현지에 조금이나마 알아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우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님. 형님 우리 사장님 한 잔. 네, 소주 한 잔. 드시고. 여러분 우리 사장님 제가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네. 우리 큰형님. 아, 우리 옛날부터 알던 사이잖아요. 그쵸? 솔직한 말로 방송 딱 떠나고 깨고 네. 우리 큰형님 우리 구독자 애독자분들이 만약에 올라오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우리 형님한테 뭔가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면은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그렇죠. 너가 갖고 네? 있는 노하우를 좀 100%를 내가 쉐어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약속? 아 예. 진짜요? 예. 그 약속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표현하지? 아, 진짜 사랑해요. 예. 진짜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예. 예.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배우 형님도 법인장이십니다. 직원이 한 8,900명 되시고요. 우리 올라 사장님 같은 경우도 쌍용에 대그룹이잖아요. 거기 법인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이렇게 형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홍콩 반점 몇 개 하고 계시죠? 홍콩 반점 3개입니다.
홍콩 반점 최고 요지에 세계하고 계시고 올라 오노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뵀을 때는 말레이시아 요식업계 최고 블루칩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일단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셨죠? 오셔갖고 두오두부 채널 말레이시아 리얼라이프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 형님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아이론 중청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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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잠깐 한 달 빌어줬어요. 부산 말레이시아 아세요? 네. 그리고 6월 실적이 내가 부산 말레이시아가 저 증권거래소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 말레이시아가 네. 주식 그러니까 주식 네. 네. 그거를 금융감독원이에요. 부산 말레이시아 한국으로 가지고 6월 실적이 나오는 시점 왜 6월 실적은 다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냐면 락다운이 3월 말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1,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 4분기 왜냐면 6월 3월부터 락다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실제로 중지된 게 4월, 5월, 6월이에요. 그러면 6월에 실적이 나오는 8월 달에는 모든 주식이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바닥을 그래? 쳤어. 진짜 쳤어. 근데 그 바닥을 친 시점이 뭐냐면은 3월 20 며칠 날에 락다운이 걸렸죠. 네.